누가 왔나? 누구세요? 살려주세요. 누구신데요? 살려주세요. 엄마. 살려주세요. 그때 며칠 동안 이제 밥으로 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날구지으려고 저렇게 정신 이상 있는 소리를 하냐. 해코지 하는 줄 알고. 예, 날구지으려고 저 이상 있어서 저러냐 싶어. 그걸 못 열어주고 이제 방으로 들어와서. 아이고, 여보. 여보, 이렇게 누가 왔나봐. 일 나보세요, 빨리. 이때 시각이 새벽 3시 반, 한창 고운하게 잠에 빠져있던 때였습니다. 이 시각에, 게다가 면소재지에서도 한참 외진 이곳에 찾아온 사람이 누굴까? 응? 아이고, 살려주세요. 엄마, 이거 아까 진작 얘기하지. 아, 살려주세요. 아, 이위야 어쨌든 김씨 부부는 이 씨의 살려달라는 애원을 저버릴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이 씨를 부축해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유, 어떡하려고 집에 들어가서 이래요, 정말. 아, 이 사람이 지금 사람 죽고 간데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제. 아, 안으로 들어가요. 조심해서, 천천히. 다급한 나머지 이 씨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긴 했지만은 강 씨는 더럽 겁부터 났습니다. 제일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그 피투성이고 막 등을 천지고 그냥 거머대요, 맨발로 걸어와갖고 그런 남친 방문은 열어주지 말라고 내가 그랬어요. 왜요? 아, 인혁, 넘 식구가, 인혁 집, 저 인혁 식구도 아닌데 넘 식구가 와서 우리 집에 죽어갖고 나가면 어쩔 거예요? 아... 마음이.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자, 소파에 머리를 좀 대봐요. 아이고, 여기야?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기차에서 떨어졌단다. 뭐 이러고 있으시면 어떻게 신고부터 하셔야죠. 피투성이로 한밤중에 들이닥친 생면부지의 청년. 김 씨는 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지서지요? 아버지 많이 다친 것 같은데 지서보다 119에 신고하시지 그러셨어요. 게다가 김 씨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지서부터 떠올리는 평범한 시골 아저씨였습니다. 생각을 못 해부르고 지서에 날리니까 지서에서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제 예, 알았습니다. 소리만 하고는 통 이제 그 뒤에 소리기 이제 뭐 소식이 그래서 이제 곧 올 줄 알았거든요. 지서에서. 지서에서 연락을 받은 성주 소방서 119 구급차가 밤길을 내차 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사는가? 여수요. 어디가 기차에다 떨어졌나? 어디 가는 길인데? 전주에서 동원 훈련 받으러 가다가. 전주에서 화물 트럭 기사로 일하던 이 씨는 그날 예비군 동원 훈련을 받으러 가기 위해서 집이 있는 여수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일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 씨는 밤 1시 20분에 전주를 출발하는 늦은 기차를 타게 된 것입니다. 식사도 거른 빈속에 술을 마신 탓일까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는데. 잠을 청하려고 그러는데 이틀 동안 잠을 못 자놓으니까 잠을 청하려고 그러는데 영 멀미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술이 취했는가 근데 내가 술을 엄청 잘 먹거든요. 근데 멀미가 나길래 밖으로 나왔어요. 계단에 앉아있는데 시원하더라고요. 갑자기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씨는 그 전날에도 출장 중에 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밤을 꼬박 새웠던 체제였습니다. 아니 손님! 여기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자,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세요!
어디까지 가세요? 아유. 예? 아 여기 어디예요? 여기 어디예요? 아 점선 브레이드로 가요. 브레이드.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아, 자 일어나세요. 아, 괜찮아요. 아 이거 조심하면 안 돼요. 누가 제한테 그랬어요. 승무원인지는 모르는데요. 누가 여기서 자면 안 된다고 들어가서 주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마음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몸이 그 자리에 있었는가 봬요. 그곳은 커브가 아주 급한 지점이었습니다. 기차가 그 커브를 돌면서 승강장에서 졸고 있던 이 씨는 원심력에 의해 바깥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 씨가 반대편 승강장에 있었더라면 그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야? 내가 왜 여기 있지? 여하튼 찬바람이 불길래 깼어요. 근데 딱 옹구려가고 뭐 그 강아지 죽어 있는 거 밑으로 딱 채비키더라고요. 근데 내가 왜 지금 여기 있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 분명히 내가 들어가 잤는데 왜 여기가 있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씨가 정신을 차렸을 때 주인은 온통 가시돋친 아카시아 숲이었습니다. 이 씨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입고 있던 옷은 보기 흉할 정도로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씨에겐 안경도 그나마 신고 있던 슬리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낯선 곳에서 갑작스러운 상황에 부닥친 이 씨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판단도 흐려져 있었고 주변의 여건은 도무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이 씨는 막연히 철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디든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기를 봤는데요.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저 앞에 휴게소도 있고 근데 그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내 딴에 이쪽이 여수 가는 쪽이다 생각으로 이게 말하자면 저쪽 편은 저쪽 건너편 기차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여수 가는 길이라고 걸어왔죠. 그러나 이 씨는 그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전주 쪽으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맨발로 철길을 따라 얼마나 걸었을까. 도저히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 들여다본 이 씨의 발바닥은 상처가 심해 피가 많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걷기를 500여 미터. 이 씨의 눈에 멀리 김 씨 집에서 나오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만치 눈앞에 보이는 불빛 하나. 망망한 대해를 표류하다 만난 등대와도 같았습니다. 이 씨는 불빛을 향해 마지막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이제 연락했으니까 사람이 곧 올 거야. 조금만 참아. 이 사람이 기차에서 떨어졌대요. 대원들은 먼저 의식을 확인하느라 이 씨에게 이름이며 주소, 나이를 물었습니다. 집이 어디예요? 여수요. 여수요? 네. 사고 난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리고 다시 정확한 환자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여기저기 촉진을 시작했습니다. 무리한 움직임이나 충격으로 인한 2차적인 부상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일단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많이 다치는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는 외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때 당시로 신고를 받고 도착했을 때까지는 저희 구급대원들은 열차에서 떨어진 사고 환자라 그래서 굉장히 위독한 상태로 판단을 하고 출동을 했으나 도착해서 환자 상태를 살펴본 결과 의식도 뚜렷하고 전신에 가벼운 타박상의 골절 부위나 중상이 의심되는 부위는 없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병원에 긴급 후송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아. 괜찮아야 될 텐데 빨리 나을 것 같아요. 병원으로 가자. 그렇게 그날 새벽에 다녀간 이 씨는 열흘쯤 지나 다시 김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주사님이 나사 갖고 이제 올라가면서 지금 친구 둘이를 이고 왔더만요. 그래갖고 이제 뭐 좀 선물이라고 이제 수박도 하고 뭐도 이렇게 하는 도가지 한두 손까지 이제 사고 왔더만요.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인사를 했는데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내가 구해준 사람이 아무것도 다친 듯 없이 그렇게 부산에 빨리 나온 것이 이제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죠. 떨어진 자리가 여기서 떨어졌어. 그래갖고 자갈이 이렇게 쫙 무너져갖고는 신발이 여기 여가 있더라고요. 여기 여가. 여가 있었고 그래 이제 여기 저 사이에 신발이 어디서 떨어진 줄을 몰랐는데 신발을 보니까 조금 와서 보니까 여기 여가 그냥 들에 문대갖고는 풀 죽어버리더라고 그때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좀 풀이 좀 또 살았는데 뭐냐는 풀이 죽어버렸더라고. 여기 차만 이렇게 댕기더라고요. 차 불빛만 보였어요. 저 앞에도 내가 그날 병원으로 옮겨졌던 이 씨에게 의사는 천행이라고 감탄을 했었습니다. 이젠 그때 입었던 상처도 모두 아물고 이 씨는 다시 찾은 사고 현장에서 마음을 다져봅니다. 아니 근데 이 도로를요 내가 밤차면서 수없이 댕긴 도로요. 내는 지금 이쪽으로 가는 길이 여수 가는 길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쪽이 불에 가는 길인 줄 알고. 이게 저쪽보다는 여쪽이 더 옛날 캄캄하고 여쪽이 더 훤했을 거예요. 아니요, 이쪽이 훤했어요. 이쪽 캄캄하더라고요. 자네가 살라고 이제 그 좀 빨리 구하려고 이쪽 가까운 데로 집이 찾아온 거야. 아, 천행이다, 그지? 천행. 그날 준호 아빠는 드디어 일을 냈습니다. 운전면허를 따자마자 새 차를 뽑아서는 초보 운전 딱지까지 자랑스럽게 달고 집으로 왔던 것입니다. 아빠! 무슨 차야? 아빠가 여기 하나 샀다. 와, 우리 차야? 어, 그래. 아유. 아빠 차 샀어. 차? 어. 무슨 차? 아니, 웬 차예요? 어. 에? 하나. 아니, 누구한테 빌려온 거야? 아니야. 어. 어디서 차를 사? 어? 새 차인데? 어, 봐봐. 에? 봐봐, 뭐. 아니, 정말 산 거예요, 이거? 어. 우리 차 맞아요? 그럼. 누구보다 좋아한 건 국민학교 3학년짜리 준석이와 장난 심하기로 유명한 1학년짜리 준호 형제였습니다. 새 차를 사고 나서부터 준호 아빠의 일은 세탁소를 운영하는 것 외에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닦고 칠하고 아무튼 차를 산 지 3일째 되던 그날도 준호 아빠는 또 차를 정성들여 닦았습니다. 좀 닦아요. 깨끗한데 뭘 그렇게. 새 차인데. 방하고 난리야. 준호 아빠 누가 오나 봐요. 바닦고.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 지금 차 샀냐? 어. 야, 지금 바닦은 다 지금 사가지고. 아, 이 차 좀 왜 이렇게 튼튼해? 아유, 발로 그렇게 닦아요. 아, 진짜 그만 닦고 이제 또 진짜 닦아만 좀 괜찮다니까 그만 닦고.
내일 빨리 휴가하게 뭐 준비하고 빨리 나와. 알았어. 자, 이거 닦아봐야 초보 운전. 맥스 내면 끊게 되니까. 그래도. 돈은 좋다, 이제 방금 좋아. 깨끗하고 타고 다녀. 빨리 타고, 빨리 준비하고 나와. 가자. 설레시고요. 어, 갖다 놓고. 네. 오랜만에 왔는데 커피 한잔 안 주나? 준호 아빠가 급히 서두른 탓일까. 트렁크 문은 미처 잠기지 않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준호 아빠는 그 길로 친구와 함께 외출해버렸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운전 잘하는데. 야, 너 그래도 생각보다 운전 잘한다. 그날은 8월 1일.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바로 그 즈음이었습니다. 차 찾아가지고 어디로 휴가 간대? 아유, 길 떠나면 고생이지 무슨 얘기예요? 아, 우리 애들이 얼마나 극성스럽게요.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애들이 다 조심해야 돼. 깊은 데 못 들어가야 돼. 그래. 아, 그렇군요. 아우, 오늘 이렇게 더울 때 이 집 애들 너무나 극성스러워. 그래, 맞아. 준호는 행여 세차 트렁크를 더럽힐세라 신발까지 벗어놓은 채 들어가 앉았습니다. 너도, 응? 너도 한번 들어가봐. 너도 빨리 들어가봐. 아, 나 꼼꼼해. 나 빨래. 아, 꼼꼼해. 야, 들어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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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좋아? 와, 아, 편하다. 와. 나도 한번 들어가 볼까? 야, 문 열어! 문 열어! 일로 와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열렸더니요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요. 뭐, 문이 열렸어? 네. 그래서요. 준호는요 이제 현태가 딱 들어가래요. 그래서 준호가 먼저 들어갔고요. 저는 이제 자전거 타고 동네 한 바퀴 타고 들어오니까 그냥 트렁크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요 그냥 장난으로 한번 들어갔다 나오려 했더니요 얘가요 갑자기 문을 닫아요. 현태가요. 그래서요 닫혔어요. 문 열어! 야, 문 열어봐! 장난치지 마! 문 열어! 어, 안 열려. 야, 문 가서 아줌마 불러와. 문을 잠그고 주차해 놓은 차에 아이들이 갇혔다니 도대체 무슨 말일까? 어? 안에 어디 차요? 어? 여기 있어요. 네. 아이고, 이거 괜찮아. 아니, 어떻게? 아니, 엄마, 여기 어떻게 해? 여기 진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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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가 뭐 캄캄하고 뭐 그냥 뭐 당대죠. 막 안 보이더라고요. 입술이 막 타고 안 보여요. 이런 엄마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차에 대해 전혀 모르는 준호 엄마에게 아이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방법을 일러주며 해보라고 소리를 쳐댔습니다. 준호야! 어? 볼록한 거 댕겨봐! 볼록한 거 댕겨요! 볼록한 거? 댕겨버려. 이거 말인가 봐. 이거. 이거? 장기가 보여. 이거 안 열려. 준호 엄마 집에 네. 예비키 없어? 예비키? 뭐, 둘 다 애 아빠가 어떻게 가져갔지? 차 키는 이제 무심코 그냥 잠그고 주머니에다 놓고 나간 거죠. 제 주머니에다.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제 가게에다 두고 하나는 주머니에 놓고 그러고 이제 나간 거죠. 준호야! 어, 그러면은 저기? 아 네? 어, 어떻게 돼? 얘들 119에 한번 신고해보지. 아 여기 왜 들어갔어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아유, 빨리 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신고하고 올게요. 네, 119입니다. 말씀하세요. 네,
저기 애들 차, 새 차에 트렁크에 들어갔는데 키를 갖고 나갔어요. 네. 근데 지금 열 수가 없는데. 차 트 뒤에 갇힌 거예요? 예. 119 한번 해보라 그래서 거기 해고. 또 저기 어떤 아저씨가 오셔서 막 열쇠집도 얘기하고. 저는 이제 애기 아빠만 찾으려고 막 한 거죠. 거기 이제 키가 있으고 그래도 안 돼. 그래서 그 자동차 그 사람 차 판 사람 또 전화했고. 그 시각 준호 아빠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내일 떠날 휴가 여행에 필요한 음식이며 준비물을 기분 좋게 챙기고 있었습니다. 여기 뭐 들었어? 여기도 야채하고 고기하고 고기하고 닭하고 이게 애들 먹는 간식하고. 날씨가 더워서 너 없어. 119 조대가 상당히 급하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평상시 같으면은 그냥 한번 보고 말 텐데 이상하게 눈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자꾸 보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속도가 좀 빠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유심히 보게 된 거고요. 계속 보고 있는데 예감은 아주 이상하더라고요. 그 당시도.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 신고해도 됐나? 빨리 전화. 빨리 119에 전화. 됐지 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좀만 기다려봐. 준호 아빠 거기 안 갔어요? 안 왔어요? 아, 예, 알겠어요. 아유, 도대체 어딜 간 거야, 이 사람은. 아유, 대선 공부가 몇 번이야. 준호 엄마는 평소에 그렇게 거침없이 쓰던 전화번호가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예, 거기 114죠? 아니, 문이 안 열려갖고. 결국 준호 엄마는 114 안내를 통하고 나서야 준호 아빠가 가 있던 친구의 가게에 전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준호 아빠. 여기 집인데. 빨리 좀 집으로 와요. 왜? 빨리 좀 집으로 와 그때. 알았어. 그래 기다려. 집에 무슨 일이야? 빨리 가봐 그럼. 확인해봐요. 얘들아. 준호야. 아저씨 말 들려? 네.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래, 아저씨들 119 소방사 아저씨들이야. 아저씨들이 좀 꺼내줄 테니까 안심해. 극성맞아라. 그래, 착하지. 몇 명 있어? 준호야. 이름 뭐야? 이름 뭐야? 예, 그때 도착해 보니까 그 애들한테 말을 시켰습니다. 애들한테 말을 시키니까 그 전혀 그 실시간 위험이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되도록이면 문을 깨고 구조를 할 수 있었지만 새 차고 그러니까 문을 부수지 않고 되도록이면 그 구출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철사줄을 가지고 철사로 문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에 이상이 없다면 119 대원들도 굳이 문을 부수고 싶진 않았던 것입니다. 아저씨한테 연락된 거죠? 예, 연락했어요. 아저씨. 영업사원 최씨는 준훈의 집에서 급히 자신을 찾는다는 연락을 받고 막 돌아서던 순간이었습니다. 의아해 있던 차에 우연히도 거리에서 준호 아빠를 만났지만은 역시 황급히 사라지자 걱정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바로 3일 전에 준훈의 집에 차를 판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얘들아, 참아라. 대답이 없는 거야. 얘들아. 고마워. 준호야. 막히지 않을까? 들려? 지금 연한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 세상에. 자, 한번 잘 걸어봐. 준호 아빠는 집 앞에 몰려 있는 사람들을 보고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디 갔다 어디 갔다 지금? 아니 어디 가냐? 놓고 다니시죠, 아저씨는. 얘네들 좀 봐. 괜찮아? 저까지? 다 지쳤어. 괜찮니? 지쳤어. 일로 나와. 한 사람씩. 좀 봐. 괜찮아? 한 사람씩. 그렇지. 괜찮니? 나와 너도. 아이고, 죄송아. 괜찮아. 이게 땅 좀 봐. 들어 봐. 저기 아저씨 들어.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괜찮니, 니네도? 아주 숨 쉬어봐. 이제 손 올려보고. 결중샷 차렷. 괜찮아 인자. 야, 니네들 진짜 사나이다. 됐어. 세상에 땀 좀 봐. 이게 웬일이니. 거길 왜 들어가? 거기를 도대체. 한 2, 3일 지난 후에 혼내시고 그 앞으로 좀 주의 좀 시켜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아, 고생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자, 인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차를 산 것도 후회도 좀 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내가 좀 조심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애들한테라도 조금이라도 교육이라면 교육이랄까 애들한테 좀 이렇게 주의도 좀 주고 평소에 그런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간 많이 놀랐어요. 우리의 명절 중에서도 가장 큰 추석. 2,800만의 대이동이라고 모두들 들떠있던 그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119 대원들은 오히려 이런 때이면 비상경계 근무로 더한층 긴장의 끈을 조이고 대기해야만 했습니다. 몇몇은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걸로 추석 연휴의 여유를 대신하기도 하고 또 몇몇은 9월 말에 있을 진급시험 준비로 연휴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고 현장을 접하는 대원들이었지만은 그것은 믿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죽음과 맞서서 파도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조의 손길만을 기다리며 필사적으로 파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니,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암도에 딸린 두 개의 바위섬에 고립된 사람들. 그 수도 2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아암도 앞에 그 섬에 한 20여 명이 고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치 그 1년 중에 물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백중사이로서 먼 바다에는 태풍이 있었고 또 아암도 앞 바다에도 상당히 그 센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은 물이 그 빠지고 나서 걸어서 나올 수 있는 길이었는데도 인천 성도 유원지 근처의 아암도. 원래는 몇 개의 바위섬이 딸린 작은 섬이었습니다. 매립된 뒤엔 육지나 다름없게 되어버렸지만은 그래도 서울 근교에 사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근방엔 낚시가 잘 되기로 소문도 나 있었습니다. 아암도에 딸린 바위섬 위에서는 낚시꾼이나 구경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 좀 들어오면 고기는 뭐 그렇게 뭐 망둥이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잡대요. 경치도 좋고 여기서 뭐 소주 한잔 하고 낚시도 슬슬하면서 이렇게. 형 봐봐 이거를 낚시 딱 하고. 많이 드세요. 예. 예 아저씨. 예. 진짜 여기 고기 잘 잡혀요? 아유 여기 많아요 고기. 아 그 주로 뭐 잡힙니까? 여기요. 예. 여기 뭐 다른 고기도 많이 잡히지만요. 예. 주로 이제 숭어 같은 거, 순고기. 그냥 저
엉덩이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잡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미끼도 팔아요? 아니 그러면요. 좀 이따 갖다 드릴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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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요. 예, 예, 예. 대전에 사는 최 씨 형제는 이날 인천의 친가에 추석을 새로 왔다가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낚시가 잘 된다는 말에 아이들까지 데리고 구경 삼아 연현 아들을 나온 것입니다. 예, 예, 예. 성도 유원지의 가족들과 함께 놀러 왔던 조 씨는 낚시 구경을 하려고 이곳에 들렸던 참이었습니다. 서울서 왔는데 저 낚시 좀 할까 하고 해가. 아유, 저 물이 빨리 들어오는데요. 어? 야, 저 물 들어오는 속도 봐봐. 물 참 아까 저기 왔었는데 벌써 이만큼 들어온 거 봐요. 아저씨, 물이 어디까지 들어와요? 물이요? 예예. 예. 예, 꼭대기까지는 안 들어오고요. 예예. 예. 나중에 물 빠지면 나가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상당히 빨리 들어오네. 우린 뭐 여기까지 차더라도 우리는 낚시나 합시다. 뭐 요게 가게가 가까우니까 뭐 무슨 일이 있겠어요. 아저씨 얘기한 대로 뭐 여기까지 차지 않는다고 보니까. 네. 오후가 되면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의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졌습니다. 오후 3시경 밀물이 들기 시작하면서 갯벌에서 놀던 사람들은 밖으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위섬에 있던 최 씨 일행은 물이 들어오자 더 한층 낚시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아유, 이거 저 파도가 심한데 이거? 이거 아이고, 야, 얘들 어디 다 있냐? 어, 얘들 여기 있어.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바다의 날씨라지만 그날따라 그곳의 바람과 파도는 조금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그 위험을 못 느꼈고요. 전혀 그때는 못 느꼈고 이제 그 한참 그 장난도 하고 거기서 저희 집사람도 그 건너에서 보고 있었어요. 또 이제 일행들이. 예. 그때까지 장난을 서로 이제 오가고 했었어요.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물이 이제 어느 정도 차다 보니까 그 파도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날. 아, 예. 파도가 굉장히 크게 막 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옆에 그 짐 싸놓은 그게 이제 막 파도에 막 쓸려 나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위협을 조금 느꼈죠 이제. 야 이거 저 뭔가 얘 물 차오는데 어? 예, 예. 나가야 안 되겠어 이거? 예, 어? 애들 때문에 말이요. 안 돼. 어. 이게 배 타고 가야 돼. 안 되는데 뭐 아, 그러면 헤엄 쳐서 어떻게 나가요? 어른들은 헤엄 쳐 나갈 수 있다 하지만은 애들 때문에 위험해서 안 돼요. 아 그거 어떻게 하나 그래 이거? 아유 어쩔 수 없죠. 애들이 위험해. 아 그거 주인이 그래 욕할 뿐이 안 찬다니까 한번 기다려보자고. 아 그 지금 자꾸 물은 들어오는데 이거 지금. 밀물은 만만치 않은 기세로 밀려들었고 그 때문에 바위섬의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예, 안 되겠어. 내가 얻고 나가봐야지. 물이 웬만하면 타면은 어? 들어와. 내가 불고. 뭐. 글쎄, 나 하여튼 내가 일단 나가보려니까 너 애들 잘 보살피지. 예, 예, 예. 육지까지는 불과 30여 미터. 그러나 빨리 들어와. 안 되겠다. 들어와야 안 되겠네. 어? 아이고 물이 그까지 삼아. 아 위험해서 안 되겠어. 들어와. 아 진짜 위험해. 위험해서 안 되겠어. 애를 이제 무등 태워서 나가려고요. 여기다 태워서 나가려고 했는데 워낙 물이 깊어서 안 되더라고요. 물발도 세고. 그래서 포기를 하고 이제 다이에서 가만히 다이를 잡고 다이로 좀 다 틀려 들어가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서로 이제 땡겨가면서 이제 아빠. 언제까지 그들이 버틸 수 있을까? 벌써 물이 들어차기 시작한 지 2시간이요. 그리고 앞으로도 1시간 이상 물이 더 들어올 것이고 누구도 그들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살펴보니까 파도가 3, 4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그렇게 평소 물 들어올 때 같으면은 파도만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파도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겠더라고요. 1시간 7분 정도 더 들어와야 만조 시간인데 내가 신고할 때가 한 5시 정도 됐거든요. 그 자꾸 내다봐도 역시 위험할 것 같아. 그래서 119를 불렀죠. 아저씨! 로프 좀 쏠 테니까 로프 잡으세요!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은 조금도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장의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은 금방이라도 사람들을 통째로 삼켜버릴 듯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대원들은 일단 두 개의 바위섬 중에서 더 위험한 쪽부터 구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로프총을 쏘아 로프를 목표 지점인 바위섬까지 연결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떠내려가는 로프총의 실을 깎아서로 잡았습니다. 앞서 세 번이나 실패한 후였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 모두 내일처럼 기뻐했습니다. 불과 30여 미터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높은 파도와 바람 때문에 의사 전달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조를 향해 물은 밀려들어오고 누군가 퍼붓듯 덮쳐든 파도에 휩쓸려 나가기도 했습니다. 바위섬에 있던 덩치 큰 물건들이 힘없이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파도에 목발마저 잃어버린 장애인과 힘이 약한 아이들을 안쪽으로 밀어넣고 떠내려가지 않게 안간힘을 쓰며 버텼습니다. 파도는 점점 거세지고 사력을 다하고 있던 사람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로프를 잡고 있던 사람마저 그만 커다란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생사를 넘나드는 몇 번의 위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파도가 다 덜렁 엎을 때가 제일 그냥 긴박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얘를 이렇게 챙기고 코를 막고 물 못 먹게 되게 이렇게 하고 안고 이제 물속에 있다가 파도 이제 쓸려 나가면 막 춥고 이제 바닷물을 이제 뜨뜻했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바람 불고 물이 빠지면 이제 춥고 애들도 떨고 이제 전부 그리고 이제 남자들하고 있으니까 애들은 끌어안고 이제 파도가 오면은 파도 온다 그러면 이제 소리 질러서 이제 다리를 당기고 놓으면 찔려 들어가니까 계속 그렇게 사투를 벌이고 그냥 자연이란 큰 힘 앞에서 무력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구조대원 한 사람이 거친 파도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파도가 워낙 심해가지고 안 될 싶어서 제가 일단 구명 동의를 입고 제가 먼저 일단 입수를 했죠. 여기 도착하자마자 보니까 상황이 유고자가 12명이 있었는데 어린이 둘 그리고 다리를 못 쓰시는 분이 한 명이 계셔가지고 그 먼저 그들을 먼저 구하는 게 우선이었는데 그때 파도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그들을 구하기엔 상당히 좀 어렵다 제 생각에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남자 1명과 여자 1명을 먼저 구조하게 되었는데 구조 상황에서도 파도가 좀 상당히 심해 구조하는 상황에서도 그들이 물 좀 많이 먹고 저도 좀 먹었습니다. 고립된 사람들의 생명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드디어 지원 요청으로 도착한 인천 남부소방서 구조대가 투입되면서 본격적인 구조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바위섬과 연결된 로프에 비너를 걸고 보트를 연결했습니다. 두 소방서의 119 대원들이 2인 1조로 합심해서 바위섬에 있던 아이들 4명과 어른 8명, 총 12명을 구조해냈습니다. 옆쪽 바위섬에 있던 8명도 무사히 구조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대원들의 2시간여에 걸친 헌신적인 구조 노력 끝에 두 개의 바위섬에 고립돼 있던 20명 모두가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된 사람들은 모두 추위와 공포에 지치긴 했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네 살짜리 타정이는 파랗게 질린 채 온몸이 뻣뻣하게 경직이 돼 있었습니다. 모든 그 구조자들이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이제 그 중에서도 그 네 살밖에 어린 아이가 상당히 그 저체온증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숨을 쉴 수 있도록 기도를 유지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모포로 이제 그 체온 유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송 중에 또 혹시나 저거 해서 산소 공급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네, 자동이 차. 빠방 이쁘네. 이쁘게 만들어. 그렇지. 아이고 잘 만드네. 다행히 다정이는 다시 건강을 찾았고 사고가 있은지도 보름이나 지났습니다. 아빠하고 바다에 또 갈 거야? 어디? 저 바다에. 다정이 물 빠졌던데. 또 갈 거야? 안 가? 네, 가지마. 그러나 다정이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 그 고마운 사람들의 노력과 자연의 경고를. 주로 달력을 보면은 초하루 보름이 살인데 8일 23일이 조금이고 그거를 아는 사람이 어른들도 몇 분 안 되더라고요. 주로 제가 이제 관찰 있게 보니까 1, 3, 5, 7, 9 정월 대보름살이 8월 보름 6월 유두 7월 백종 이때가 위험해요. 언제 여느냐는 듯 성난 얼굴을 감춘 저 바다. 그날 사고는 가끔씩 자연에 대해 교만해지려는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자연의 경고가 아닐까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